최근에 그 다소 거친 언행으로 좀 구설에 오르셨던 적도 있는데요.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신지 좀 궁금합니다. 이 질문이 왜안 나오나 했어요. 프로그램도 프로그램 이제 성격상 그리고 또 저희 뭐 오늘 같은 자리는 제가 또 우리 가족의 막내고 그러다 보면은 막내로서의 또 역할에 또 충실하게 되는 거고 또 어디 가서는 또또 다른 역할이 있을 때는 또 다른 역할에 또 충실하게 임하고 있어서 있었던 너말 실수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라고. 아말 돌리지 말고 바로. 어디 기자신지 좀 밝혀주시죠. 저 방배동 기자입니다. 네. 정말로 그런 욕을 했는지 네. 다시 한번 옛날처럼 너몇년 아니요. 쉬었다 나올 건지 사과하든지. 아 사실 다른 PD에게 이 새끼야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이제 워낙 뭐또 친한 PD였음에도 이제 공식석에서 그런 거는 뭐좀 그렇지만 근데 PD님께서 그 먼저 질문 PD하고 평소에도 얘가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이예요. 제가 알아요. 아니 먼저 PD님이 좀 농담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 방향성을 전체 출연진을 다 없애고 여성 출연진으로 바꾸고 다시 프로그램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또 그렇게 농담으로 PD가 얘기를 해서 저도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뭐 그게 이제 공식석상에서 제작 발표 현장에서 예그좀 불편하셨다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. 공식석상에서도 조금 더 조심스러운 얘기로 그냥 프로그램이 사과해. 네. 다제 잘못입니다. 엄마가 욕쟁이인데 뭘 배우겠어요? 사과해. 됐어. 네. 어머니한테 배운 게 또 이렇게 또 도움이 많이 되네요. 살면서. 네.